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 회장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당선이 되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은 제가 호남권역으로 하는 광주지방세무사 회장을 하니까 세대교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시대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세무행정가 그리고 납세자 간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직업과의 관계가 과거 80년, 90년대에는 좀 약간 종적인 관계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세무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전자정부, 전자신고 거의 99%가 전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없이. 그런 환경에서 모든 것이 투명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회장하면 대관 업무, 뭐 회장하면 관공서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어떤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 회장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연수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 세무사님들 연수 교육 내지는 보수 교육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세무사의 어떤 신뢰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죠. 회원님들한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또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을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정책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저 부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을 만드는 그런 그리고 아니면 또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올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책이 부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출판기념회 때도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만은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통해서 조금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이번에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예. 27일 토요일 4시 30분입니다. 우리 지역 첨단지구에 있는 남부대학교 협동강당에서 저희 출판기념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세금전문가로서 그동안 연구했던 바인데요. 제가 계속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지역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서 제2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지역경제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 마련하려고 주장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록의 프로포즈라고 제가 이렇게 과감히 제안한다. 그런 뜻의 이제 프로포즈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광주 광산구 지역의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광산은 이제 도시, 농촌, 산업, 또 학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참 아주 복합된 도시입니다. 더구나 이제 인구도 참 뭐 41만으로 좀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평균 나이가 35.3세 정도로 해서 아주 젊고 핫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맞는 지역 현안이 참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맞는 새로운 먹거리,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참 공단이 한남공단, 진곡산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그리고 첨단 뭐 지구 산단, 또 하나 한다면 예, 만들어지고 있는 빛그린 산단, 그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 내지는 에너지 뭐 관련된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우리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지역은 아까 인구가 41만에 버금가는 뭐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레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레저 시설을 좀 확충하는 데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수원지구 같은 경우에 참 인구가 이렇게 막 그 증가되는 어떤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교육 환경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행히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수원 2중학교가 신설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내에 아무래도 감일학급 해소하는데 소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가 하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 내지는 이전되는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강산구는 강주 전체 면적의 45%를 점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또 인구는 또 41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동구의 4배, 남구의 2배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복지, 아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문화 레저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도 연구하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을 꼭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지역화폐 하면 뭐 복잡하게 이제 뭐 중앙화폐하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이재명 시장이 시행했던 복지수당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예산상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